예, 안 소장님. 지금 기순병사 얘기를 좀 해보면 이 기생충에 대해서 북한의 위생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아서요. 네, 그렇죠. 특히 이제 군인들이 조금 더한 게, 군인들은 이제 약간의 쌀과 옥수수, 뭐 소금, 이런 기본 부식만 공급하고 나머지 이제 야채, 배추, 무, 뭐 고추, 당, 뭐야, 근대, 이런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자체로 군인들이 농사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군인들이 그걸 생산해서 자체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비료나 무슨 화학 비료나 무슨 다른 걸 일체 농약은 없고 예. 순전히 그 인분,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배설한 인분을 가지고 물에 풀어서 이렇게 잎사귀가 다 죽도록 그걸 줘서 키워서 먹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뭐 목욕을 제때 못 한다든지 위생 조건도 나쁘지만 그 식사량 거기에서 우선 이런 기생충이 발생했고 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특수부대는 좀 약이 공급이 되는데 일반 부대는 공급이 안돼 아, 가지고 구충제를요? 예 구충제가 공급이 안 돼서 요즘 이제 민간인들은 그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제 그 구충약으로 이제 조금 그 장마당 경제를 해결하지만 군인들은 그게 공급이 잘안 되니까 일반 부대는 이제 볏짚을 삶아서 그 물을 먹는데 이 볏짚물이 얼마나 쓰고 시커먼지 그걸 정말 한 사발 정도 또 마셔야 됩니다. 망두 고프면 먹어서는 안 되고 그걸 몰래 회피하는 군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괴로워서.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내에 저렇게 회충제가 많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친구가 저이 뭔가 기생충에 의한 괴로움 때문에 저 병을 좀 고쳐보려고 또 38선으로 넘어오려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. 그렇군요. 일반적이지 않은 기생충이 발견됐기 때문에요. 그래서 저희가 기생충 박사로 잘 알려진 서민 교수에게 이 사항이 어떤 건지 한번 직접 물어봤습니다. 기생충은 뭐 정말 큰 거는 5미터 넘는 것도 있고요. 못 사는 사람, 잘 사는 사람 다 걸린 거죠. 사회 전체의 시스템, 그러니까 위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뭐 인분 비료를 쓰는 나라, 상하수도 시설이 잘안된 나라에서는 기생충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예. 뭐 안찬현 소장님 사실 어제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에 따르면 뱃속에서 기생충뿐만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로 옥수수 알갱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판문점 대표부 소속 군인에게 옥수수를 먹인다? 잘 매치가 안 돼요. 그렇죠. 이게 판문점 대표부라면은 상당히 특수부대에 속하고 특별 대우를 받는 부대인데도 옥수수도 뭐 깨진 게 나온 게 아니라 거의 통강래급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급하게 먹었고 가공되지 않은 옥수수를 공급받았다. 그런 얘기거든요.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북한군이 이 판문점 대표부 소속 민경 4개 중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1m 70 이상이 아니면 그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. 그 부대는. 이건 일반 부대에 비해서 거의 한 5 내지 7cm가 큰 겁니다. 그리고 또 그게 이제 10명 중 절반은 거의 평양에서 온 무력부나 노동당 중앙위원회나 총정치국이나 이런 고위 간부 자제들이 태반입니다. 거기는 농민의 자식은 한 3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이제 옥수수를 먹는다는 건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이 그만큼 악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식량 사정이 이제 또 전기가 없으니까요. 최근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북한 이제 군부대 이제 식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데 별을 사실 도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야 그렇죠. 되는데 문제는 이 전기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정을 못 하고 그냥 벼 그대로 그냥 바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. 껍질째도 먹는 껍질째. 거네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그거를 각 부대에서 이제 수동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벼좀 까서 먹었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이국종 교수 이야기가 원래 사람의 벼는 이제 대장에 몰려 있는데 소장까지 굉장히 변이 찼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거친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예요. 그러니까 소화 자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. 그렇죠. 그래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 이제 옥수수를 그대로 먹고 그다음 볏짚도 이게 지금 대충 까서 그냥 먹다 보니 거친 벼를 먹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소장에도 사실은 이게 분변이 계속 남아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거는 사실 수술에서도 굉장히 힘든 그 과정이었다고 그래요. 저게 지금 음식물을 많이 씹는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안소영님. 그러면 진짜 저희가 저이 군인 말고 다른 북한 주민들의 그러게요. 상태는 뭐 가늠이 안 되네요. 그렇죠. 특수부대, 가장 북한에서 공군 조종사, 판문점 대표부, 잠수함 이세개 부대가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데 제가 볼땐저 친구의 소속은 분명히 지금
판문점 대표부 소속 군인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로 기생충이 많고 통강냉이가 나오고 이런 것은 다른 일반 보병부대 또 일반 노동자 농민 특히 이제 장마당 경제 혜택이 미치지 않는 이 황해도 일대 강원도 일대 주민들이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